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연일 언론에 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우리 당의 원로 당내 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매우 못마땅합니다. 말로는 단합과 화합과 이런 얘기만 하면서 결국은 분열과 이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우리 당 내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당 내에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고 혼이 조장하면서 지도부의 문제인 양 연인을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하는 말은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혁신기구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이 프로세스를 이미 발표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패권주의 청산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패권주의가 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거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키입니다. 그걸 꼭 언론에 대고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지도부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또 지금 이 혁신기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합니까? 언론에 대고 저희가 몇 차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인사권, 공천권, 당무혁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을 바꿔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지도부는 그런 의지가 없고 패권주의 청산하라니까 혁신기구 만들어서 모면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화합과 단결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저도 지금 그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제합시다. 그리고 정말 당이 하나로 가는데 아낄 것은 아끼고 참을 것은 참고 그리고 서로 도울 것은 돕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